저희가 더욱 소통하는 정부 또 민생에 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정부로 대통령이 지금 위기를 돌파하려고 한다면은 당장 특별감찰관 임명하라 야당 추천으로 이건 약간 대통령이 결심이 필요한 부분인데 감사원장의 임명 권한을 야권이나 의회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위기를 돌파하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실제 분권의 의지, 야당과 협치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했거든요. 오늘 제가 이따 최고위 가서 똑같이 얘기할 건데 저는 개혁신당 입장에서 당장 특별감찰관 임명하라 야당 추천으로 저는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면은 적어도 측근 관리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관리 의지가 있다 보시고 저는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특검이라는 것 추진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야권이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이거는 뭐 지금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 양평고속도로는 국정조사 정도가 맞다. 특검은 아니다. 왜냐면 특검은 되게 수사를 이제 뒤에서 하는 건데 오히려 국정조사로 이런 행정면에 있었던 것들은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저는 솔직히 그 명품백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나 이런 수사에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영상으로 다 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허심탄회하게 이런 것들이 재발 방지되도록 하겠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특별감찰관 그리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 앞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하겠다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거 뭐 김영란법이라든 것이 사실 규정은 있는 거니까 뭐 약식으로 뭐 이 형사적으로 다룬다든지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걸 위해서는 대통령이 아까 말했던 건 특별감찰관 제도를 받아들이고 두 번째로는 이건 약간 대통령이 결심이 필요한 부분인데 감사원장의 임명 권한을 야권이나 의회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개헌을 하면 꼭 이거를 우리도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 게 감사원이 사실 권한이 막강합니다. 행정부가 막무가내로 나갈 때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물론이죠.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분들도 제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건 수사나 이런 것에 비해 가지고 훨씬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행정부의 여러 가지 잡음을 야권에서 감사원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건 합리적인 권력의 분점이라 보거든요. 그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다. 예.